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39페이지 제10장 수장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붙여대는 공사를 수장공사라고 합니다. 지금 16회, 17회 시험 때는 출제가 되지 않은 파트입니다. 수장공사. 이 수장공사 보면은 범위가 좀 굉장히 넓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치장을 목적으로 이제 더 붙여대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래서 바닥에 마루늘을 공사한다든지 또는 벽에 벽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수장 공사겠죠. 아니면 천정에 반자 틀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 반자. 천정을 가려낸 구조를 반자라고 칭하죠. 이것을 수장 공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수장 공사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걸레 바지. 자, 보통 건물이 있을 때, 건축물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여기가 바닥입니다. 자, 이 바닥이 있을 때, 바닥에 이제 하부 부분에다가 이 바닥하고 이 벽하고 마주치는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목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목재를 보통 이렇게 설치해서 벽면에 하부에다 쭉 걸레를 받아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 청소시 벽면에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어주는 것이 걸레 바지입니다.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 바지 개념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 벽의 하부를 진돌이란 용어를 씁니다. 벽이 있을 때 벽의 하부 부분에 진돌이 있어요. 여기에다 판벽을 대어줬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판을 갖다가 이렇게 대어준 형태. 이런 판을 갖다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걸 진돌이라는 것은 보통 벽의 하부를 우리가 진돌이라고 칭합니다. 벽의 하부를 진돌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진돌이. 그래서 걸레받이는 바닥과 벽이 맞닿는 것에서 바닥 청소시 벽면에 더러워짐을 방지해서 그것을 걸레받이고 진돌이 개념하고 간략히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241페이지 고막이하고는 혼돈이 없도록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막이의 개념은 외벽 쪽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표, 지표면이 있습니다. 지표가 있을 때 여기가 외벽입니다. 자, 외벽과 지표가 바로 될 때는 여기에다가 하부에다가 요만큼 내밀거나 들어밀은 형태가 있습니다. 높이 50cm 정도 이렇게 설치한 것을 고막이라고 칭합니다. 고막이. 그래서 고막이는 외벽 쪽이고요. 그래서 지표하고 땅과 외벽이 접한 부류에 설치한 것은 고막이. 건물 내의 바닥과 벽 내벽이 아랫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걸레받이고, 고막이하고 걸레받이하고 혼돈이 없도록 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측면을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부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은 혹시 247페이지 이 단열 부분이 앞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단열 부분은 1, 2월 과정에 아마 수업을 해줄 겁니다. 이 단열 부분은, 그 부분은 1, 2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이지 265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265페이지 보면, 도장 공사. 자, 이 도장 공사는 보통 한 문제 정도가 거의 출제가 잘 되고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장 공사. 이 칠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장공사. 그러면 이 도장공사적인 측면은 보통 지금까지 시험은 크게 두 분류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266페이지 도장 일반사항과 관련된 부분, 페인트 종류 부분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269페이지 하단 도장공사 시방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두 개 분야에서 위주로 해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 265페이지 보시면 도료 선택시 주의사항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도료 선택시 주의사항. 도료 선택시 주의사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1번에 보시면 내후성. 자, 내후성이라는 것은 외부 기후에 자, 견딜 수 있는 성들이 내후성이다. 내후성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옥내야 옥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옥내 옥외에 대해서는 그러면 옥외에는 내후성이 좋은 죄를 써야죠. 내후성이 큰 걸 써야 되겠고요. 옥내는 내후성이 떨어지도 관계가 없겠죠. 그러면 옥외의 경우는 내후성이 강한 걸 써야 됩니다. 기후에 견디는 성질이 약한 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옥외용으로는 이런 거 수성 수용성 페인트들 대부분. 그래서 이 수용성 페인트의 대표적인 것이 수성 페인트죠. 수용성 페인트나 이런 것은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옥외 쪽은 내후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 바니쉬 같은 거는 우리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니스. 그래서 니스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옥외용으로 부적합하다. 내후성이 강한 걸 써야 되는데 얘들은 내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 잘 봐나오시면 두 번째가 사실 중요하죠. 답을 만들었었고요. 자, 이 바탕 재료의 성질을 고려하라는 거죠. 바탕 자 재료의 이 성질을 고려하라. 그러면 이 바탕 재료의 성질적인 측면에서는 자 이걸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바탕에 따라서 도료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칼리성 바탕, 이 콘크리트.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그 다음에 해반죽이라든지 이런 등 이런 재료들이 알칼리성 바탕입니다. 이런 알칼리성, 이 알칼리성 바탕의 경우는 우리가 무슨 칠을 적합한가 하면 여기에는 자, 이 수성 페인트가 적합합니다. 수성 페인트 가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수성 페인트가 바로 내 알칼리, 알칼리에 견딜 수 있는 도료입니다. 얘가 내 알칼리 도료입니다. 내 알칼리 도료에 적합하고, 그런데 이 알칼리성 바탕 얘가 적합하고, 이제 이 알칼리성 바탕에는 유성 페인트는 칠해서는 안 됩니다. 유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는 이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합니다. 자, 이 유성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이 유성 페인트는 왜 부적합한가 하면 얘는 변색이 됩니다. 변색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유성 페인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부적합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얘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올해 중화가 되면 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칠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내열성을 고려하라. 고온 고열을 받는 장소에서는 이 열에 약한 페인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온 고열에 약한 페인트, 대표적인 비닐 페인트나 유성 페인트들이 약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탕 중에 이런 바탕에는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목재, 나무 바탕이었다 이럴 경우는 수성 페인트를 칠할 수 없죠. 수성 페인트는 오로지 여부입니다.
알칼리성 바탕에 칠하기에서 제조된 것이 수성 페인트입니다. 그럼 수성 페인트는 나무라든지 철제 이런 바탕에는 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알료는 색깔 넣어주는 것을 알료라고 하죠. 알료. 알료의 내구성이나 내약품성을 고려하여 아무 알료나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하나 해놨습니다. 감청은 알칼이 약해요. 그러면 감청 같은 경우는 알료는 수성 페인트로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수성 페인트가 알칼리성 바탕에 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청 색깔은 일반적으로 알칼리성이 칠한 수성 페인트는 보통 색깔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66페이지에 도장의 일반 사항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에. 자, 이 도장의 일반 사항 부분이 나오고 있죠. 여기가 많이 나온 부분이죠. 도장의 일반 사항 부분이. 자,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온 파트입니다. 총 지금 현재 266, 277 고고에서 박스에서 7문제가 현재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한번 다시 언급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에 자, 그럼 먼저 도장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겠죠. 박스에 도장 작업.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도장 작업을 중지해야 되나요? 도장 작업 중지 개념을 나오겠습니다. 도장 작업은 자기서 강풍 시 도장 작업 준비하는 강풍이 불게 되면 도면에 이물질이 많이 묻을 수 있죠. 그래서 강풍 시는 도장 작업을 중지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온 고온 다습시. 자, 이 다습의 개념을 시방수하고 이론상하고 맞추기 위해서 다 시방수로 같이 맞춥니다. 다습시는 도장자. 자, 시방수에서 85% 초과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과라고 수정을 하세요. 그래서 통일식입니다. 85% 초과될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다습시. 그리고 야간 작업은 중지해야 됩니다. 자, 야간 작업을 중지하라는 것은 자, 조명불빛 아래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색판별이 어려운 색을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 색깔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균열 방지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균열 방지. 균열 방지 개념상 보실 때는 먼저 건조제를 많이 첨가하면 도막에 균열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건조제 가다 사용을 금하라는 거죠. 건조제가 도막을 건조시키는 게 건조제입니다. 건조제 가다 사용을 금해야 됩니다. 가다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도막에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칠막은 각층은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분, 그래서 얇게 이런 촉을 칠하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촉을 칠하고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이제 재벌칠하고요. 재벌칠하고 나서도 또 충분히 건조시키고 정벌칠 이렇게 들어가라. 얇게 여러 번 칠하면서 충분히 건조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촉을 건조가 불충분할 때 도막에 균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건조를 시켜주라는 거죠. 서서히. 자,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서서히 건조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사항이 나오는데 일반적 사항적인 측면에서는 2번하고 4번이 중요합니다. 2번과 4번. 현재 4번이 유일하게 가장 빈번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칠한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초벌, 재벌을 구분하기 위해서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칠하라는 거죠. 진한 색. 그래서 연한 색에서
진한색으로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7근조 및 7막 형성의 조건에 가장 좋은 것이 20도씨에서 습도 75%입니다. 인간보다 습도를 조금 높은 걸 좋아합니다, 도막은. 그래서 약 20도씨에서 습도 75% 정도를 지금 이제 가장 좋은 도막 형성 조건이 됩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도막의 균열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도막 균열 원인은 자, 한번 출제되었었고, 자, 이 건조제 가다 사용을 금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알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입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2번은 유성분 비율이 적을 때입니다. 알료에 대해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 균열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균열은. 그러면 유성분이 기름 성분입니다. 유성분이. 보통 유성팬트의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 균열의 원인인데, 많을 때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성분 비율이 많아지면요, 유성분 비율이 많게 되면 보통 건조가 느려지거든요. 건조가 느려집니다. 건조가 느립니다. 그러면 유성분 비율이 많으면 이는 광택도 좋아지고요. 광택이나 도막의 내구성 같은 거 이런 게 다 좋아집니다. 경고해지고. 그래서 유성분의 비율이 많으면 도막의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비율이 적을 때 생긴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 우리가 매 충분히 건조 시키고 다음 질을 해야 됩니다. 초벌이 불충분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재벌 질한다. 또 정벌 질하면, 그럼 보통 밖에서부터 건조가 되다 가니까 안에 부분에는 습기가 있는데, 그러면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저거죠. 보통 안에는 물이 있는데 밖에 표면부터 건조해야 되니까 목욕하고 나면 얼굴이 당기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초벌은 연약한데 재벌 피막이 강인할 때도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금속면의 탄력성이, 자, 적은 도료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균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페인트가 나오는데, 페인트는 유성 페인트가 한번 나왔습니다. 유성 페인트 개념이 딱 한번 출제됐고요. 그리고 시험 나온 것이 에나멜 페인트, 마지막 에나멜 페인트가 두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성 페인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유성 페인트는 여기에는 부적합하다. 1번에 알칼리성 바탕에는 색깔이 변색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성 바탕에는 직접 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바름을 하고 바로 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중화가 되고 나서는 칠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유성 페인트는 이 건성유하고 건조제, 알료 이것을 혼합한 거죠. 건성유하고, 이게 유성분입니다. 건조제, 도막을 건조시키는 거, 그리고 알료하고 희석제, 이 네 가지를 조합한 페인트가 유성 페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건성유가 보통 얘가 저거죠. 도막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도막을 견고하게 하고 내구성 좋게 해주고 이런 거예요. 내구성이나 아니면 강택 이런 걸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건성유가. 그래서 보통 건성유는 보일드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은 뭐 아마유, 동백유도 사용했지만 거의 건성유, 보일드유를 사용하고, 건조제가 도막을 건조시키는 거예요. 도막을 건조시키는 게 건조제고요. 그리고 알료가 색깔 넣어주는 거예요. 색깔 넣어주는 거고,
희석제가 이게 자, 이 붙이나 롤라칠 이런 거 솔칠을 잘 되게 해주는 점도 조절을 이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펜트를 칠할 때 얼룩이 생기면 희석제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나를 희석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나. 뭐 또 분신 자살할 때 보통 신나 가지고 뿌린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신나가 사실 이 희석제로 보통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붓이 뻣뻣, 솔이 뻣뻣해진다 그러면 희석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그 기름바니시를 한번 봐두시고요. 이런 기름바니시, 기름바니시. 그래서 이 바니시는 뭐 이렇게 쓰셔서 출제하는 분도 있고 시자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기름바니시 속칭 니스죠. 그러면 이 기름 바니시가 바로 투명, 이 바니시, 속칭 니스라고 하죠. 니스. 얘가 이제 투명 도료다잖아요. 투명 도료입니다. 투명 도료. 그래서 알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투명 도료고 나무바탕, 투명 도료로서 이 나무바탕에 적합하죠. 나이테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죠. 나무바탕에 이제 적합한데. 자, 이 투명도로서 그런데 이 기름 바니시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그럼 바탕이 합판이었다 이겁니다. 합판의 경우는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합판에다가 이 바탕에다가 색깔을 넣어 착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착색할 때 스테인유가 스테인이 착색제입니다. 그래서 합판 같은 바탕에다 색깔을 넣고 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름 바니시라고 아직 착색제 스테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는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얘는 이걸 꼭 기억하십니다. 기름 바니시는 내후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옥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옥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 에나멜 페인트가 두 번 냈는데, 자, 이 에나멜 페인트는, 이 에나멜 페인트는 바로 이 기름 바니시에다가 알료를 갖다가 이 개념 아는가 모르는가 되던 거죠. 알료를 혼합해서 만든 것이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그러면 알료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색깔이 있죠. 유색, 이거는 불투명 도료가 되는 거고요. 불투명 도료고요. 얘는 투명 도료지만 이거는 불투명 도료가 됩니다. 특히 에나멜 페인트는 이런 금속 바탕에 많이 쓰죠. 금속 바탕면에 많이 씁니다. 바탕면에 적합합니다. 뭐 나무도 쓰긴 쓰지만 금속 바탕면에 적합도가 있는 것이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는 도막도 존경 광택도 조금 우수한 게 특징 가진 것이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 바른 공법은 뭐 솔칠이나 롤라칠, 뭐 뿜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법상은 뿜칠이 한번 나왔습니다. 뿜칠. 그래서 뿜칠 268페이지에서 7번 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뿜칠할 때. 그래서 스프레이건을 도면에 직각으로 운행을 해야 되죠. 직각으로 운행하는 이 개념을 출제, 경사지기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4번 정도 체크하시고, 그거는 일정 거리, 보통 30 정도 유지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운행하되 5번. 그건의 운행 방향은 제1회, 제2회 직각. 그러면 1회가 수평으로 갔으면 2회는 수직으로, 직각으로 운행해 주란 건데, 우선 직각 체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9회 도장공사 시방서가 이미 4번 정도 출제되고 있는데, 올해는 시방서 부분을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는
시방서 부분은 올해는 저거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271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 박스의 용어 부분을 해놨어요. 용어 부분.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요거를 잘 공부, 학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전은 시방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했죠. 나왔고 요 용어 부분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특히 용어를 보시는데 2번에 눈먹임이 나오고 있어요. 눈먹임. 눈먹임. 2번에 눈먹임 용어하고요. 그다음에 9번에 퍼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퍼티하고. 눈먹임과 퍼티. 자, 눈먹임은 목부바탕제의 자, 도감등을 메우는, 그래서 이 목재바탕에 메우는 작업에, 이 목재일 때, 나무일 때, 목재바탕에 구멍난 이런 것을, 목재바탕을 메우는 작업은, 목재바탕 메우는 작업은, 눈먹임이고요. 그리고 퍼티를 보십시오. 바탕에 뭐 파임이나 균열 구멍 있잖아요.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같은데 그런 퍼티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도장을 할 때 있죠. 아파트 도장할 때 아파트 균열이 갈 수도 있고 있죠. 파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 현장에 도장 칠하기 전에 보면 뭔가 빠다칠한다 하죠. 이런 빠. 그래서 그런 거 먹여주는 게 바로 퍼티가 됩니다. 평탄하게 해서. 구멍이나 균열 생기든 갈라지면 평탄하게 해서 먼저 하는 게 퍼티고, 그 목재 바탕이 나왔을 때만 눈먹임, 그러면 기타 바탕에서는 퍼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미장공사에서 이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방치를 하게 되면, 초벌 발음하고 이 방치를 하게 되면 한 2주 이상 이런 모르타르 발음 방치하죠. 방치하면 균열이나 이런 틈새가 생기죠. 균열이나 이런 흠이나 틈새가 생기면 이걸 보수에서 골라주기 위해서 보수에게서 하는 것은 이거는 덧먹임이었죠. 메워주는 떼워주는 것은 미장공사의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균열이 갔거나 흠이 생겼을 때 메워주는 작업은 덧먹임이고요. 그 다음에 목재 바탕에서 메우는 작업은 무엇이다? 눈먹임이고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퍼티. 그러면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이런 데에서 균열간 데를 메우는 작업, 평탄하게 하는 것은 퍼티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도막의 개념을 하도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도막 개념 용어를 그 써놨습니다.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을 도막이라고 합니다. 도막. 근데 4번에 이제 도막 두께는 공부해 두시고요. 도막 두께. 자, 도막 두께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도막 두께는 건조 경화한 후입니다. 후의 도막의 두께입니다. 도막 두께는 경화 전인지 후인지 보십시오. 건조 경화를 하고 나서 한 후가 됩니다. 한 후의 도막 두께를 뜻합니다. 후를 꼭 전인지 후인지 보십시오. 후입니다. 후의 도막 두께입니다. 도막 두께가 도막 두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를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상도가 나오고 11번에 하도가 나옵니다. 5번에 상도, 11번에 하도가 나오죠. 프라이머라고 하고요. 그럼 중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도가 초벌칠이고 상도가 정벌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도는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벌칠로 보면 되겠죠. 정벌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이죠. 마무리로서.
마무리니까 정벌 되겠죠? 마무리로서 이제 도장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로서 도장 작업을 하는 거죠. 업이 상도 정벌치라고 보시면 되고 하도가 프라이머 또는 초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하도는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치라는 거죠. 이 물체의 바탕에 우리가 직접 치라는 거 이것이 하도고요. 그래서 하도는 초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벌치. 그리고 상도는 이것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게 작업입니다. 7번에 초색하고, 7번에 초색하고, 자, 그 다음에 그 8번에 착색이 나와요. 비교해 두시고, 착색. 이거는 역사상 제가 처음으로 하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초색과 착색에 대해서 기억해 놓으시고, 초색과 착색. 자, 초색은 여러분들 몇 가지 색의 도를 혼합해서 색깔을 얻는 걸 초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페인트가 모든 색깔이 나올 수 없죠. 원하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페인트를 혼합해서 색깔을 내게 됩니다. 그걸 초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색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초색해서 쓰게 되면 색깔을 혼합했으면 같은 색깔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초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건물에 초색을 하는 걸 봤는데 너무나 큰 통을 가져와서 한꺼번에 모든 펜트를 섞어서 초색을 하고 혼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리 힘들게 이러십니까? 물어보니까 펜트 하시는 분이 다시 혼합하면 이 색깔이 나오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조색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리고 착색 봅시다. 바탕면에 각종 착색 색깔 넣는 게 착색입니다. 바탕면에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목재를 바니시를 니스를 칠할 때 투명도를 칠할 때 바탕에다가 색깔을 넣는 거예요. 착색제로. 색깔을 넣는 게 착색제라 했겠죠. 바탕에. 그래서 바탕면에 각종 색깔을 넣는 것이 바로 착색, 착색하는 작업이 착색입니다. 색깔 넣는 작업이에요. 바탕에다가 색깔 넣는 게 착색이고, 초색은 둘이 헷갈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페인트 색깔을 혼합해서 색깔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초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헷갈리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도료를 혼합해서 얻고자 하는 색깔, 희망하는 색깔을 얻는 것이 초색이고, 그래서 좀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번에 희석제 나오죠. 도로의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휘발성 액체가 이 희석제죠. 그래서 희석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나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은.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가연성 도료가 뭐 12회 때 나왔었죠. 12회 때 드렸고 앞전은 대표적으로 제가 전반적인 문제가 시방서에서 다룰 거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루었기 때문에 올해는 자 이 용어적인 측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해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요번에 득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